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 대주전자재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팔짱 끼고 보시라고 했는데 팔짱 꼈다가 팔짱 풀 뻔했어요. 그죠? 네. 팔짱 끼고 보려고 했는데 잠깐만, 이거 팔짱을 풀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가지게끔 오늘 만들어버렸습니다. 오늘 일단 뭐 코스닥 150이 한 4% 빠졌어요. 네. 뭐 2차전지가 주도한 거는 명확하죠. 2차전지가 코스닥의 하락을 야기시켰습니다. 이거는 맞아요. 어쩔 수 없어요.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예, 코스닥의 하락을 이끌었다. 그래서 대주전자재료도 밀렸어요. 이거는 뭐 피할 수 없었다고 봅니다. 사실 왜? 아침까지만 해도 2차전지 굉장히 좋았거든요. 예, 아침까지만 하더라도 2차전지가 굉장히 좋았어요. 어제 뭐 2차전지 관련주도 뭐 되게 좋게 움직였으니까, 그죠? 근데 막판에 이제 밀리면서 뭐 이런저런 찌라시들이 많이 내돌았는데, 그건 찌라시니까 뭐 제가 굳이 뭐 말씀드려봤자 별로 의미도 없고, 에, 좋을 것도 없고. 오늘 근데 그럼에도 저는 대주전자재료에 대한 제 관점을 바꿀 생각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에, 왜 별로 없다? 수급에 답이 있어요. 보시면 최근에 연기금들이 이만큼 매수해놓고 오늘 5천주 던졌습니다. 최근에 투신이 이만큼 매수해놓고 2천주 던졌어요. 개인들이 던졌어요. 오늘 결정적으로 이게 포인트예요. 개인들이 던졌습니다. 추가로 외국인들은 매수를 했어요. 근데 기간 중에 금투가 많이 던졌습니다. 네. 얘네들은 제가 뭐 금융투자에 대해서 뭐 그렇게 뭐 좋은 뭐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나쁜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게 아닌 게, 왜냐면은 쟤네들은 그냥 외국인 따라다니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조금 낌새가 좀 깨름칙하다 하면 던지는 애들이에요. 외국인 눈치 슬쩍 보면서 매수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움직이는,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거 뭐라 그래요? 수급주라고 하죠. 여러분들,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건드리는 수급주에서요, 금융투자 물량을 많이 들어오는 건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네. 금융투자 물량이 많이 들어온다? 그건 안 좋은 겁니다. 네, 정말로. 보통 우리가 기관을 볼 때, 기관, 왜, 기관 투자자가 이제 영향을 미친다라고 할 때, 어떤 기관 애들이 영향을 미치냐면요, 투신하고 연기금이에요. 뭐, 끼케야 뭐 한 사모펀드 정도? 네, 투신하고 연기금. 그리고 보험은 어떤가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보험은요, 여러분도 보험 가입하신 거죠. 저도 뭐 보험 상품에, 전 뭐 유전이 있어가지고, 네, 저도 보험 상품 뭐 몇 개 가입해둔 게 있는데, 걔네들이, 이제 보험은 여러분들 뭐예요? 우리가 미래에 벌어질 일을 대해서 미리 예방하는 거죠. 대비해두고 있는 거죠. 미리. 맞습니까? 네. 그럼 그 돈을 계속 매달 사람들이 보험료를 내지 않습니까? 그 돈을 운용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절대 장기예요. 네. 그 얘네들은 사실 수익을 그렇게 잘 내는 애들이 아니에요. 네. 얘네들은 그렇게 수익을 잘 내는 애들이 아닙니다. 네. 제가 또 보험 리스크관리 팀에 지인들이 꽤 있어가지고, 네. 얘네들은 그거에 대해서 크게 관심 있는 애들이 아니에요. 하라니까 하는 애들. 요 정도? 네. 그럼 결국 뭐예요? 투신하고 연기금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까 투신하고 연기금 봤을 때 오늘 둘 다 매도를 치긴 했어요. 둘 다 매도를 치긴 했는데 주가에 굉장히 유의미한 영향을 줄 만큼의 매도세였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건 또 아니거든요. 네. 그건 또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예민하게 볼 필요가 있다 없다? 사실 별로 없어요. 네. 사실 별로 없습니다. 예민하게 볼 게. 농담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음봉은 저는 좀 과하게 밀린 면이 없지 않아 있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뭐예요? 네. 과매도다 라고 봤을 때 이 지지 구간을 깨긴 했습니다만, 밑에서 정배열 추세 타고 올라오는 거는 오늘의 음봉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배열이 깨졌다 안 깨졌다? 네. 오늘의 정배열은 깨지지가 않았습니다. 네. 이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중요한 부분이었다 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실 은봉, 뭐 2차전지나 성장 섹터에서 오늘 은봉 안 준 친구들이 없습니다. 예, 오늘 성장 섹터에서 은봉 안 준 친구들이 없어요. 예, 그리고 저는 이 시덥잖은 이슈들 있죠. 뭐만 하면 핵 배치한다. 뭐 특정 아저씨, 임창정 아저씨랑 뭐 연관 있는 아저씨. 그리고 뭐 공매도 뭐 하루 이틀 치는 것도 아니고. 예, 새롭지 않은 이슈를 가지고, 새롭지 않은 걸 가지고 계속 뭔가 명분을 만든다. 저는 오늘도 느꼈거든요. 얘네들이 명분이구나. 그냥 주가를 밀어버릴 명분이 필요한 거구나 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사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양극재들 빠져도 2차전지 전반적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하지만 대한전선은 뭐예요? 아, 대한전선이래. 음? 대주전자재료는 뭐예요? 음? 대주전자재료 그냥 음극재죠. 아직 뭐예요? 성장에 뭐가 남은? 포텐셜이 있는 친구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절대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된다 라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오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대주전자재료 영상 댓글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달아놨어요. 무료 종목 신청하시면 주포교해드립니다. 예, 저 허공대TV 정원철의 종교예요. 주도주 매매, 포트폴리오 관리, 교육까지 주포교 한 번에 다 해드리고 있으니까 보고 계신 영상 댓글에 파란색 링크 누르신 다음에 무료 종목 신청 남겨주시면 됩니다. 지금 바로 하시면 저희 하반기 준비 같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씩 진행해 주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힘든 시장 고생 많으셨고 저도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